안녕하세요. 살림하는 스캉입니다. 오늘은 제가요, 떡갈비를 가지고 나왔거든요. 떡갈비하고, 맛살하고, 피망하고, 양파하고, 파하고, 가지고 나왔는데, 이 밥이에요. 제가 여기 떡갈비가 냉동실에 이제 돌아다니는데, 먹어야 되잖아요. 우리가 명절 같은 경우에 떡갈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, 뭐, 마트나 이래 갔을 때 떡갈비를 한두 쪽은 못 사잖아요. 팩으로 들어있어서 몇개 먹고 남는 것들이 냉동실에 있으니까, 그걸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떡갈비 밥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도 부탁합니다. 재료는 떡갈비예요. 떡갈비는 게 사실 다 익은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볶음밥 할때그 사이즈로 얘를, 잘라주시면 돼요. 저는 이거 지금 내장을 제가 지금, 준비했어요. 이거 아이들, 볶음밥 해달라고 할 때, 집에 냉동실에 있는 거, 아니면 동그랑땡 있잖아요. 집에 있는 동그랑땡, 해물 동그랑땡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기 동그랑땡을 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볶음밥을 해주셔도 돼요. 이건 맛살이에요. 맛살도 제가 남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건데, 이것도 그냥 같이 넣어서 할게요. 피망과 파프리카를 제가 다 썰어서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집에 있으면 쓰시면 돼요. 집에 없는데 일부러 사지 말고. 파는 집에 있는 파 아무거나 쓰세요. 고기를 볶아주면 고기에 이게 기름이 있기 때문에, 불을 안 켰네. 여기 기름이 나오거든요. 기름 나오는 그 기름 가지고 야채를 볶아도 되고요. 여기 기름이 좀 적은 고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셔도 돼요. 저도 음식을 하지만 뭐 가정에서 이제 유통기한 지나 살짝 지난 거 있어요. 근데 저는 그냥 먹어요. 공장에서는 이제 유통기한을 꼭 지켜야 되고 급식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을 지키는데 가정집에는 보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많죠. 굉장히 많이 지난 건 버리고 살짝 지난 건 이렇게 좀 가열을 해서 저는 좀 먹습니다. 볶으니까 여기서 기름이 나옵니다. 고기가 볶아졌으니까 이렇게 간짤되고 야채를 다 넣어서 볶아주세요. 고기에서 간이 약간 나옵니다. 원래 간을 해둔 거니까. 양파가 살짝 익었을 때 밥을 넣어주시면 돼요. 밥을 넣어서 이렇게 깨주세요. 볶음밥, 중국집의 볶음밥은 사실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밥이 냉장고에 있던 찬밥이면 더 좋아요. 지금 떡갈비만 간이 돼 있고 다른 건 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간장을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둘러줍니다. 떡갈비마다 집집마다 간이 달라가지고 센 집은 간을 약하게 하면 되고 떡갈비가 간이 약하면 간장을 조금 더 추가하시고 소금을 약간 넣어주세요. 약간 싱거워서 소금을 좀 넣을게요. 너무 간장만 하면 색깔이 시꺼매져서 볶음밥이 색깔이 안 이쁘잖아요. 참기름 반 숟가락 정도 이렇게. 떡갈비 볶음밥을 해놨어요. 여러분도 이제 냉동실에 있는 거좀 꺼내서 이렇게 해서
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. 밥을 풀 때는 그냥 풀지 말고, 제가 다른 볶음밥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먹을 수 있는 양의 그릇에다가 요거를 꼭꼭 눌러서 담으세요. 이렇게 담은 다음에, 그릇 있죠? 그릇에다 엎어주세요. 그래야지 이게 먹음직스러운 밥으로 보여요. 아닌데? 남은 거 같은데, 남은 거야?